나무 조각이죠. 주인장을 따라 가게 뒷마당을 가보니 정말 나무가 가득 쌓여있다. 과연 이 수많은 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희 가게 고분입니다. 고분. 참나무도 종류가 서너 가지 되는데 굴참, 갈참, 상수리 여러 종류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가 제일 화력이 좋습니다. 조직이 단단하죠. 단단하면 더 오래 타고. 숯 대신 넣는 참나무과의 상수리 나무. 이 나무로 돼지고기를 굽는다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맛깔나게 잘 익는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참나무로 구웠다고 해서 고기 맛이 특별하게 느껴질까? 그러니까요.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살펴봤다. 다들 고기의 맛을 음미하며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열기로 해가지고 고기가 안 식고 따뜻한 상태로 계속 먹으니까 계속 맛있는 거를 유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장작으로 해서 맛이 되게 담백하고 참나무 향이 먼저 입안을 감습니다. 고기에서 참나무 향이 난다? 참나무로 구운 고기와 일반 수치로 구운 고기 과연 맛에서는 어떤 차이가 날까? 삼겹살은 원래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맛 비교를 위해 그렇죠. 네. 대박집의 삼겹살을 참나무와 일반 수채 각각 알맞게 구워봤다. 다섯 명의 시민이 참여한 블라인드 테스트. 과연 결과는 어떨까? 총 4표를 받은 참나무 장작구이의 승리! 1번에 비해서 2번이 그 참숯 향이 느껴지고요. 고기의 육질도 훨씬 부드럽고 맛있고 딱 한번 먹어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얘에 비해서 좀 맛있고 좀 수분도 많고 좀 촉감이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나무 장작구이의 은은한 향을 즐기기 위해 가게를 찾는 손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살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고기가 유독 두껍다.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가게 앞에 도착한 수상한 차량. 무엇을 내리나 하고 봤더니 바로 고기다. 이게 지금 목살인가요? 예, 목살입니다. 유난히 두꺼워 보이는 거. 과연 두께는 얼마나 될까? 제작진이 직접 재봤다. 무려 25mm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반 고깃집에서 파는 목살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딱고기에도 차이가 나네요. 대박집 고기가 무려 3배 이상 두꺼운 것을 딱 봐도 알 수 있다. 가장 신선한 결과 15mm가 저희 가장 장작불에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육즙을 느끼고 식감도 좋고 그래서 15mm하고 목살은 25mm를 결정한 겁니다. 남다를 두께를 자랑하는 대박집의 목살 스테이크.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데 과연 속까지 잘 익을까? 돼지고기 잘 익혀야 되는데요. 겉에만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가요. 다른 식당들과 틀려가지고요. 맛도 정말 특이하고요. 기계가 다르다? 위아래. 테이블을 살펴보니 알 수 없는 버튼이 달려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과연 어떻게 될까? 불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 특이한 불판. 이렇게 움직임에 고기를 구우면 대체 뭐가 다를까? 불에 높낮이를 조절해서 온도를 조절합니다. 높은 열에서도 고기가 안 탄다는 거죠. 높은 열로 고기 굽기 쉽지 않습니까? 두꺼운 고기를 굽는데 더구나 많이 태워먹고 많이 불이 나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불높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맛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참나무 장작에 유난히 쓰인 열기를 높이로 조정. 고기가 다 구워지면 약한 불로 한 번 더 익힌다는데 끝까지 고기를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주인장만의 비법이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참나무 장작과 이색 불판 그리고 골고루 잘 익은 25mm의 두꺼운 목살 스테이크. 세 가지 비법이 조화를 이룬 그 맛은 과연 어떨까? 아 이거 좀 나는데 잘 익네 이게 잘 익고 아우 꼬불꼬불 엄청 맛있어요 이거 담백하니 아 최고입니다 최고. 되게 두꺼워요. 그래도 뭐 씹는 뭐 질감 같은 것도 괜찮고. 이따 나올까요? 다들 이렇게 목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애들도 그렇게 싫어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집 목살은 부드러워요.
설마 이 외에 다른 비법이